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럼 들어가 볼까요? 갑시다. 실질적으로 뭐 26년도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, 여기 안에는 이게 조성하는 곳이고, 나머지는 관리하는 곳, 지켜주는 곳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팀들, 이런 팀들이 있고, 가평, 춘천, 태풍, 터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하고 있고, 이제 산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북부 전체 중에서 이제 뭐 19% 조림이 뭐냐고 좀 물으셨잖아요. 조림과 숲가꾸기의 차이가 뭐냐고. 말 그대로 숲을 새로 만드는 거의 시작인 거예요. 걸체된 거에 그 걸체한 사면이 어때서 거기에다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 것까지 이렇게까지가 조림이고, 숲가꾸기는 조림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개가 이제 목적하는 것, 내가 몇 년도에 이 나무를 어떻게 키우겠다,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숲가꾸기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완전 애기네요. 진짜 바로 방금 막혔네. 말 그대로 컨테이너 형태로 가면 용기를 갖고 있는 포토존으로 갈 거예요. 되게 잘 컸다. 경험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계류가 있으면 계류보다 계류 기술이나 그다음에 침식되지 않고 커지지 않고. 처음에 심었을 때 헥타당 3,000 부분을 심었을 거예요. 그러면 얘하고 다음 나무의 간격은 1.8m. 그런데 지금 보면 1.8보다 훨씬 멀리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 이유는 단발 숲가꾸기 사업들을 한 거예요. 그렇게 자랄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본수가 헥타당 한 지금 500본? 500본 가량이 있는 거고.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작업들을 안 했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쟤들이 부피 생장을 못 했을 거예요. 그리고 건 죽은 과지만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고 숲은 이 밑에 저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았을 거예요. 빛이 안 들어오니까. 네. 아, 그럼 오히려 하층 식생을 키울 때 오히려 간벌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네요. 빛이 들어오게 그쵸? 만드니까. 똑같은 잣나무인데, 자, 이거 보세요. 하층이 없죠? 네. 네. 왜 없을까? 너무 빽빽해서. 햇빛이 전혀 들어오는 조건이 아닌 거지. 여기는 간벌이 안 된 상태라 이런 건가요? 여기는 간벌 자체를 1차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고 전혀 안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. 여기는 우리 부리진 않습니다.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군데군데, 이건 방식이 다른 거예요. 수화식재를 한 거고, 지금 여기 사이에 보이는 이거는 자작이에요. 이렇게 보이죠? 네. 요 자작인 거고, 이 나무를 존치한 상태로 얘는 이제 조림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원래 심은 나무가 네. 어느 정도 일정 커질 때 쟤들은 베질 거예요. 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베어질 거고, 걔가 베어지는 시기는 보통 이제 얘들이 어린 나무 단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딱 쏠렸을 때 개체가 좀 많이 남아있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베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쯤 되면 얘들은 본인들이 나무들이 지피를 다 확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벌채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걸 보면 저 막대기는 초시봉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풀이 지금 현재도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. 네. 근데 풀이 이 풀깎기를 해주는데 나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나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서 표시봉이라고 얘기를 하고. 얘도 지금 표시봉에 지금 나무 하나 꽂혀 있는 거죠? 나무가 이제 더 큰 거지 표시봉보다. 잘 컸다. 지금 산불.
팀을 소방관들이 안 하시고 산불은 소방관이 안 꺼요. 네? 산하고 접한 민감한 보호해요. 아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. 아니 소방관이 안 끄는구나. 네, 다 산림청 사람들. 약간 산 개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. 그러면 너무 200% 이해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많이 무섭지 않으세요? 어쨌든 간에 산 소리는 무서운 건 없어요. 그래도 자기 일이니까요. 아 멋있으시네. 여기 전면적 이렇게 개벌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 있어요. 여기 이거 전나무고. 근데 개벌을 완전히 했다고 해서 뭐 이게 못 자라고 잘 자라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보면 전나무고 얘는 이제 12년도에 이제 조리만 수종이고.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등산을 할 때는 완벽하게 이제 다 큰 나무들이 조림되어 있는 데를 많이 가잖아요. 이런 조림 아직 그러니까 치수들이 조림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. 근데 이런 곳을 등산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탁 트여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푸르른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레포츠의 숲처럼 이렇게 길 인도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 진짜 있어요? 있어요. 오 그러니까 역시 마라톤을 한다든가 MTB 자전거를 한다든가 아~ 근데 그런 길들은 대부분 이런 인도 아 MTB